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안내. 113호 스튜디오 교수제를 위한 사용법. 셀프 강의 촬영 스튜디오 113호에는 강의 촬영용 PC와 촬영용 모니터, 교수제용 노트북과 배경용 전자칠판, 교수자 전자칠판 확인용 모니터, 강의용 스탠드 마이크, 책상이 있습니다. 사용법 개요. 스튜디오 교수자는 스튜디오에 맞는 강의 준비와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사용법, 그리고 녹화 후의 데이터 저장, 총 3가지를 진행합니다. 1. 강의 준비하기. 교수자용 책상 확인. 스튜디오에 입장하여 정면에 위치한 책상을 확인합니다. 책상에는 교수자용 노트북과 키보드, 마우스, 노트북용 펜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상에서 교수자 전자칠판 확인용 모니터가 잘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책상 좌측에는 촬영용 PC 모니터와 연결된 키보드, 마우스가 따로 있습니다. 스탠드 마이크를 교수자의 높이에 맞게 적절히 움직여줍니다. 녹화 프리뷰 화면 확인. 교수자의 시선은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바라볼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녹화가 됩니다. 촬영용 모니터에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칠판 강의 자료 옮기기. 준비한 강의 자료 같은 USB를 교수자용 노트북에 연결된 USB 입력 포트에 연결합니다. 노트북에 강의 자료를 옮겨서 실행합니다. 전자칠판에 강의 자료가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마이크 준비하기. 스탠드 마이크에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2.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사용법. 강의 촬영 준비가 완료되면 촬영용 PC에 키보드로 무인 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8 버튼. F8 버튼은 녹화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버튼입니다. F8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F8 버튼을 눌러 녹화를 종료합니다. F10 버튼. F10 버튼은 녹화 도중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강의 도중 잠시 녹화를 중단하고 싶을 때 F10 버튼을 누릅니다. 강의를 재개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F10 버튼을 누르면 멈췄던 지점부터 다시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을 통해 교수자는 강의를 편리하게 녹화,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촬영 모드 사용하기.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113호 스튜디오에는 강의 계획에 맞게 촬영 모드를 선택하여 녹화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숫자 1과 숫자 2 버튼으로 녹화 중에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숫자 1 버튼을 누르면 녹화 시 교수자와 전자칠판이 함께 보입니다. 숫자 2 버튼을 누르면 교수자 노트북에 강의 자료만 제시됩니다. 이러한 버튼 조작으로 교수자는 강의 계획에 맞춰 강의 제시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칠판에 노트북용 펜슬 사용하기. 교수자용 노트북에 연결된 펜슬을 활용하여 녹화 영상의 판서도 가능합니다. 교수자 확인용 전자칠판 모니터를 보면서 입력한 판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용 펜슬 가운데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지우개 모드로 바뀌어 판서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 활용하기. 인터넷을 사용하여 유튜브 같은 영상을 활용한 강의도 가능합니다.
3. 녹화 후 데이터 저장. 강의 녹화 영상 저장 폴더 확인. 강의 녹화가 종료되면 OBS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최소화하기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화면을 내리고 바탕화면에서 내 PC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동영상 폴더 안을 확인합니다. 동영상 폴더 안에는 녹화한 날짜와 시간으로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USB에 데이터 옮기기. 교수자는 데이터를 저장할 USB를 꺼내어 촬영용 PC 위에 있는 USB 입력 포트에 USB를 꽂아 녹화 영상을 복사합니다. 이때 꼭 잘라내기로 옮기지 않고 복사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USB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잘라내기를 사용하면 촬영용 PC에 녹화 영상이 남지 않고 지워져 녹화 영상 백업 데이터가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113호 스튜디오 교수자를 위한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